DNA 데모. 데뜻이 있구나. 오케이, 이거 다음에 데뜻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저 데뜻 안무는 잘 몰라요. 내가 전 여기 여기 여긴데 이게 아, 남순영 파트가 있다고? 웃음 참기인데. 아, 시사회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은 제 공연, 라스베가스 공연을 보러 직접 베가스까지 와줘가지고, 형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 롤모델이죠, 형님은. 좀 많긴 하지만 롤모델이, 뭐, 제 고향에 있는 제 고향 때 항상 할머니가 판넬 형님 판넬 보면서 연예인 하려면 저런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래서 베가스 저희 공연 때 형님이 베가스 저희 공연 보려고 와줘가지고 저도 너무 고마운 마음에 바로 갔죠. 너무 잘생겼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봄날 데모요? 옛날에 봄날 데모 V앱에서 공개한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려나? 원래 그 파트도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그 파트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원래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쓰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셀카요? 시사회 때? 없습니다. 지금 해줄까요? 아니다. 끝나고 제가 집에서 해줄게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달방 명장면을 같이 해보자고요? 달방 명장면이 어디 있는데요? 자, 컴퓨터 켰어요. 달방 명장면이나 봅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저도 여기 처음 와봐서 잘 모르는데, 네. 이런 데가 다 있네요. 저는 개인 룸이 없어서 바깥에 살려다가. 아, 쿨. 자, 와, 이런 거 처음 해본다. 달방 명장면. 오케이, 가자. 달방 명장면. 자, 잠시. 자. 혹시 핸드폰 하나 더 있으세요? 화질.
일단 달려라 방탄 명장면 치시면 돼요. 이게 더 낫다고요? 아무것도 안 켜지. 아.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뭐가 재밌다고요? 달려라 방탄 명장면 중에? 한글날 특집? 한글날 특집. 나는 잘 모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고. 86회? 근데 이거, 레전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웃음 참기? 오케이, 알겠어요. 웃음 참기. 자, 방탄소년단 웃음 참기 20분 동안 레전드로 웃긴 방탄소년단. 이거 들어오십시오. 나 머리 되게 웃기네. 오케이. 이게 웃음 참기 아니에요? 자, 들어오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보는 거예요. 준비됐으면은 입었을 때라고 해주세요. 준비됐으면 위버스에 내라고 해주시고, 저는 솔직히 오늘 잠 별로 못 잤어요. 겨우 시차를 바꿔놨는데 인기가요 촬영을 새벽 12시부터 10시까지 해가지고 시차가 다시 밤에 일어나고 아침에 자는. 네, 지금 밤이네. 네, 됐어요. 오케이. 자, 네. 잠시만요. 제목이 뭐라고요? 잠시만. 20분 동안 레전드로 웃긴 방탄소년단. Try not to smile. 네. 네, 준비 끝. 음식 같은 거 챙겼어요? 챙겨 오세요. 네. 안 웃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 잠시만. 혹시 먹을 거 있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비빔면? 자, 나 진심 안 웃을 수 있음. 갑니다.